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좀 덥지 않나요? 덥죠?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서. 남자들은요, 이 몸 체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자보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기온이 높아도 덥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여름에 그 남자들은 한 25도가 적당한 냉방 온도고요. 여자들은 26도, 한 1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더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활동론이죠. 자, 부동산 개발에서 타당성 분석부터 할 차례죠. 지난주에 그 앞까지 했고요. 금융론하고 이제 좀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발론에서 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일단 조금은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금융론에서 저당 상환 방법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저당은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소리입니다.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상환하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 했죠. 여기서는 이 저당이 뭐가 생략된 거라 그랬어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킨다. 뜻은 현금화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 했죠. 자금 조달 방법에는 이제 리츠도 있었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는 다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일단 이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머리에 뭔가 연상시킬 수 있는 뭐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게 훨씬 쉬운데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기에는 좋습니다. 고정금리 하면은 요것이 생각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죠. 근데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지만 개선되지 않고 조기 상환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방식이 좋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올리니까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가 있죠.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한다 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럼 가장 핵심되는 것을 기억을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약간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에서는 금융기관에 이자만 상환하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대출도 있죠. 대출 받아서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리금을 함께 지불하는 건데 그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고 점점 증가하고 점점 감소하고 이걸 체감이라고도 할수 있다고요. 이게 일단 그렇게 기억하면은 뭐를 그리기가 더 쉬워요. 원리금 지불액이라는 이 축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한 거는 원리금 균등, 올라가는 거는 최증식, 내려가는 거는 체감식, 원금 균등이라는 걸 쉽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다시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에서 이렇게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 이게 이자죠. 요것까지 알면 이제 아주 그냥 정리가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체증식은 따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이게 지금 뭘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나무의 줄기와 굵은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죠? 굵은 가지들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약간의 장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가장 핵심되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 유동화의 개념에서는 현금화라고 했잖아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것. 그다음에 구조에서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뭘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 유동화에서는 이 도표를 연상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연상하는 겁니다. 자, 원래 있던 이 시장이 몇 차 시장이고요? 1차 저당 시장이죠. 수요 공급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유동화,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이죠. 뒤에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현금화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는 여기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시장을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현금이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1차 금융기관이죠. 1차 금융기관은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지만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구조는 그렇고요. 1차 시장, 2차 시장. 그다음에 효과는 주체별로 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은행, 얘네들 때문에 도입됐죠.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한 거예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유동성을 높여주는 거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유동성을 높여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출을 더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자가주택 마련 기회가 더 올라가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 2차 금융기관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제 채권을 계속 사주다 보면은 얘네들도 돈이 점점 부족해지죠.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돈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뭘 발행한다 그랬어요? 증권을 발행한다. 이게 이제 MBS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을 산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죠. 뭐 기관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투자자들이 증권을 사주게 되면은 이게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형태의 증권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고 그랬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효과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증권은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네, 리츠는 뭐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우리나라 리츠가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줘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죠.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해요? 적은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다 그랬죠. 그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근데 어떤 부동산에 주로 우리나라 도입된 취지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이죠.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됐다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처음에 도입된 이후에 뭐 일반 니츠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일반 니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츠를 구분을 했죠. 실체형하고 명목형. 이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이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명목형이죠. 실체형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보다는 명목형이 뭔가 혜택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했는데 지난주에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저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립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죠.
설립자본금이 실체형은 5억 원 이상, 명목형은 3억 원 이상이고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것도 70억, 50억이 설립할 때부터 필요한 게 아니고 설립할 때는 5억 또는 3억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마련하면 된다 그랬어요? 6개월, 영업인가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만 그렇게 마련하면 돼요. 그걸 이제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이제 그 명목형에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러 이제 혜택이 많았죠. 또 그중에 이제 공모라는 규정이 있죠. 공모, 공개 모집.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거죠. 자, 이게 실체형인 그 실체형인 저 자기 관리와 명목형 중에 위탁 관리, 일반 리츠는 반드시 공모를 해야 돼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30% 이상을 해야 돼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그리고 그걸 2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제한 조건이 있지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모를 안 해도 되죠. 그냥 사모 아는 사람끼리 그냥 아름아름 한다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혜택을 주고 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근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30%를 초과할 수가 없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40%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혜택 주는 내용이었고요. 구조조정은 또 처분 제한에도 혜택을 준다 그랬죠. 처분 제한 기간이 있다 그랬죠. 일반 리츠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처분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샀다 팔았다가 된다 그랬죠. 그런 혜택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목형의 경우에는 그 실체형이 아니고 그냥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그렇고요.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줘요. 서류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실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또 이제 혜택이라 볼 수 있고요. 대신 제한 조건 있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에. 구조조정 부동산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리츠는 구조조정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아무 부동산이나 그냥 부동산의 70% 이상 그리고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80% 규정도 적용받죠. 일반 리츠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80% 규정 적용이 없어요. 그냥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무담보 대출이라고 그랬죠. 담보 없이 신용도 없이 뭘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 그랬죠. 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넘어가면은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 집약도라는 거, 입지잉여라는 거, 집약도가 뭐 집약도, 토지 사용량군에 밑에 토지가 있고 분모에 분자에 자본이나 노동의 사용량이 있죠. 이제 이게 층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된다 그러고 층수가 낮아질수록 조방적 이용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입지잉여라 했죠. 입지잉여는 입지 위치고 잉여는 남는 거.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길목이 좋다, 목이 좋다 할 때 그게 입지잉여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프롤 현상도 있어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 개발 도상 국가나 후진국에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직장과 주거지가 또 가까워지는 현상, 그리고 침입과 개성, 새로운 이용 또는 새로운 이용 주체가 개입되는 현상은 침입,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개성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했죠.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자부시했죠.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는 에셋이라고 그랬죠. 부동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고요. 이거는 프로퍼티, 다른 자산을 봐야 안 봐요, 이거는. 다른 자산을 보지 않고 꼭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그랬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퍼실리티. 영어로 이제 퍼실리티 하는데요. 굳이 그 뭐 영어 다 안 써도 되죠. 제가 영어 철자를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자부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퍼실리티.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게 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요. 이게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요거는 시설 유지 관리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는 법 경계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는 이제 돈 들어오거나 하는 거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법적 관리는 주로 이제 권리 분석, 권리 관계 조정, 권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계약 관리, 예약 관리. 경제적 관리는 이제 수익이나 비용 이런 관점이죠. 수익 돈 들어오는 거고 비용 나가는 거고. 수지 관리, 들어오는 게 수, 나가는 거지. 또는 회계 관리, 인력 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서는 자위혼 했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왔다가 위탁관리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과도기에 적합한 관리다라고 했고요. 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였죠. 이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으로 간다 그랬고요. 위탁관리의 장점은 자가관리의 단점으로 간다 그랬죠.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거고,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점들, 이 장점, 자가 관리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애착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가, 자기가 직접 하니까 이 외부로 내부 사정이 잘 유출이 안 될 수 있죠. 이 기밀 유지가 잘 된다거나,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위탁 관리에서는 내부 사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죠. 뭐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위탁 관리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전문적인 관리라고 그랬어요.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믿고 맡겼는데 영리만 추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신뢰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에요. 위탁 관리는.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 요 세 가지 위주로 이제 출제된다 했고요. 부동산 개발에 가서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이 토지도 뭐 택지 개발하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게 있고, 그 개발된 택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 다 개발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이 특별한 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꼭 규모가 큰 것만 개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실무하시다 보면 또 개발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무 나가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다 보면은 어제 그제인가 뭐 또 이렇게 문자 주고 받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이 괜찮은 땅이 보인다면 이 건물이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건물 철거하고 뭐 지어서 이 직접 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봐서 자기가 직접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중개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직접 사서 철거하고 건물 지어서 분양할까도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중개하면서 뭐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개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 뭐 개발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건물 지어 뭐 빌라를 짓든 그냥 단독주택을 짓든 상가를, 조그만 상가를 짓든 지어서 그냥 파는 게 그게 개발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개발이 이제 택지 개발도 있고 건물 짓는 것도 있고, 자, 그렇게 있다 그랬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념 구분해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런 것도 했죠. 1섹터는 공공,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1 플러스 2, 민간, 공공, 합동. 그 다음에 뭐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개발 했죠. 물리적 형상에 변형이 있으면 유형, 변형이 없으면 무형, 그 다음에 결합돼 나오면 복합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또 재개발에 뭐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런 거 있죠. 이 보전이 뭐예요? 보전. 보전은 현상 유지라 그랬죠. 현상 유지라는 얘기는 노화된 게 있다 없다? 노화된 게 없다.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 수복은 복구시키는 거니까 노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노화된 것이 전부 다 노화된 거예요. 일부만 노화된 거예요. 일부만 노화된 거죠. 전부 노화됐으면 철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은 다른 건 다 놔두고 노화된 것만 복구시키는 거. 다음에 계량 재개발은 뭔가 더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좋게 하는 거, 첨가하고 확장하는 거. 계량 재개발. 뭐 이런 단어도 좀 했고요. 맞나요? 그다음에 뭐 BTO, BTL도 했나요? 뭐 BTO, BTL 해서 건설해서 B. 그다음에 바로 이전하면은 T가 바로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O냐 L이냐 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O는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거. 운영권을 갖고 이제 그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는 오퍼레이트 하는 거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라고 했죠. 리스. 그래서 BTO, BTL. BOO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소유권을 민간이 보유하면서 운영해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거. 됐나요? 자,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에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하면은, 자, 어떻게 있어요? 그 항목이 법적 위험, 타이틀을 보면 시장 위험, 또 뭐 있어요? 비용 위험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나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사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대론 뭐 또는 도시 공간 구조론, 그다음에 입지론, 마케팅, 자 이런 내용. 여기에서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요. 지대론과 이거 합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거 한 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에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이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돈이 나가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다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우리 투자의 위험도 하지 않았나요? 투자 위험. 투자에서도 위험이 있었잖아요. 투자 위험에서 사업상 위험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요. 금융적 위험, 인플레 위험, 요 세 가지만 말씀드렸죠. 사업상 위험, 사업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장사 안 되는 거. 장사 안 되는 게,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제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세가 잘 안 나가는 거, 공실 생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럼 분양할 때 이 부동산 개발에서의 위험이라는 게 뭐죠? 개발이라는 게 지어 분양하는 거니까 장사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분양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든 뭐든 다 이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시장 위험이 바로 분양 안 되는 거예요. 분양 됐나요? 또 여기도 법적 위험이 있어요. 그 투자에도 법적 위험이 있는데 여기도 법적 위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개발을 땅 사서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땅 사서 건물 지어 분양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공법을 잘해야 돼. 공법을. 땅을 샀는데 건물을 내가 생각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사면은 낭패를 보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다 돼야 되겠죠. 또 더군다나 이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건물의 그 저기 이 주차 면수도 확인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 게 다 무슨 위험이에요? 응, 그런 게 다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근데 그런 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이죠. 공법. 여러분 공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법상 위험은 쉬워요. 괜찮아요. 안 어려워요. 왜? 법에 다 정해져 있어서 보면 다 나와요.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법상 위험이 더 위험해요. 사법상 위험이. 사법상 위험이 뭘까요? 이거는 소유권 관계와 관련돼요. 민법에서 나오는 상린관계 뭐 이런 거요. 건물 짓고 있는데 민원 넣는 거요. 못 짓게. 먼지 날린다. 소음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햇빛 가린다. 햇빛 가린다 그러면 이게 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게 훨씬 더 골치 아플 수 있죠.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 공법상으로는 전혀 지장 없게 그냥 올리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옆에 자꾸 그렇게 민원 넣고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있는 게 있다면은 이제 공사할 때 화장지 돌리고 떡 돌리고 술도 한 잔 사주고 이런 게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받아보신 적 있어요? 해봤어요? 아, 해봤다고요? 잘하시겠네.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법적 위험이에요. 근데 시장 위험, 시장 하면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장사 수요공급, 수요공급. 그죠? 장사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줄이려면은 뭐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흡수대책, 흡수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분석. 흡수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공급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팔려 나갔는지 어느 정도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지 요거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팔렸으면 많이 팔린 만큼 시장 상황은 괜찮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시장 위험에 대한 이 대책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비용 위험하죠. 비용 위험. 법시비해.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비용 위험은 이 개발 기간이 긴 경우에 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이 대단지 같은 거,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한번 처음에 분양 받고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한 2, 3년 걸리죠. 그러면 그 2, 3년 걸리는데 처음에 그 분양 계약할 때 이미 계약금은 정해져 버리잖아요. 고정돼 있죠. 계약금은 이제 이제 계약금 얼마에 처음에 이제 10%인가 뭐 20% 주고 그다음에 1차 중도 이전 다 결정 나 있잖아요. 근데 이 개발 기간 또한 인플레가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건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죠.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 위험이 비용 위험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개발의 위험해서 법 12 이렇게 했고요. 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 봐주시면 돼요. 기본서를 읽어보시더라도 결국은 기억을 할 때는 타이틀 위주로 기억을 해야 돼요.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고 간략하게 봐야 돼요. 간략하게.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그 넘어가시면은 타당성 분석이 있죠. 타당성 분석. 330쪽인가요? 자, 타이틀은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타당성 분석이라고 타이틀을 내세운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당성 분석 밑에 부동산 분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분석에서 부동산 분석. 자, 여기 이제 지역 경제 분석하는 게 있고요.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여기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투자 분석이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이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타당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타당하다는 거는 할 만하다는 얘기죠. 타당하지 않다 하면 할 만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 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하려면은 결국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앞에 투자론에서도 했어요, 사실은. 투자론에서도 제가 원룸주택 얘기하면서 원룸주택 한 칸당 1년에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년에 500만 원인 원룸이 20칸이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번다 그랬죠? 500만 원에 20칸 하면은 1년에 500만 원. 벌써 또 숫자 나오니까 또 마비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원에 20칸. 두 칸이면 얼마? 1000만 원. 20칸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1억이죠, 1억. 500만 원에 20칸에서 1억. 근데 1억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실이 있을 수 있고 뭐 불량부채 충당금 이것 때문에 유효총소득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 계산한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라 그랬죠. 빠져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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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나한테 남는 거 얼마 했잖아요. 또 나중에 처분하면은 또 이렇게 처분할 때 그에게 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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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거 얼마.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나가는 돈은 지금 내가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얼마 주고 사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돈 얼마 들어온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이 충분한 수익이 있는 돈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분한 수익이 있는 그 금액보다 넘어서면 타당한 거고 안 되면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때 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자세한 거를 안 했을 뿐이죠.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게 안 했을 뿐이지. 일단 결국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판단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맞죠? 자, 그런데 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발도. 개발도 지금 할까 말까 할 때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뭘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냥 뭐 조그만 상가를 저거 지어서 개발 분양을 하든 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든 이 개발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나가는 돈이 뭘까요? 개발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뭐 나가야 돼요? 땅값 나가야 돼, 땅값. 또 건축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봤으니까 잘 알겠네. 돌려봤다면서. 그 지으려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건축 주면 내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그 인부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건축자가 이거 다 사전 정지를 해줘야 이게 다 이게 정리 작업을 해줘야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사람들이 가서 막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그럴 거라고. 건축주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자 그러면은 땅값 들어가야 되고 건축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들어간다 그 표현하면 안 되겠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땅값이 나가야 되고 건축비가 나가야 돼. 맞죠? 들어오는 돈은 뭐예요, 그러면? 세를 넣으면은 임대 보증금이 들어오고 임대료가 들어오고 분양하면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면은. 맞잖아요.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거 따져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근데 앞에 지금 다른 단계도 있죠, 지금. 앞에 다른 단계가 있는 거는 자, 앞에서 제가 투자론에서는 방 한 칸에 1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그게?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때는 제가 그냥 500만 원 그냥 하고 말았지만 사실은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뭐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시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냥 갑자기 누가 갖다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한 칸당 500만 원이라는 게. 시장 조사를 해서 그게 아 이게 500만 원이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론에서는 그 앞 단계에서 하는 거를 생략하고 그냥 500만 원이라고 치고 한 거예요. 치고. 여기서는 그 500만 원인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예, 그걸 이제 앞에서 하고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예,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걸 한다면 그 지역 경제,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시장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지역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한다. 이거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걸 분석하는 거 말이에요. 전반적인 거. 예를 들어 인구. 그 지역의 인구. 그리고 그 지역의 소득 수준. 전반적인 다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왜 이런 걸 보는가 하면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 여기가. 150만 되나요? 150만인가요? 해봤다며요. 150만 봐요. 네, 잘 들어봐요. 150만이죠 인구가. 150만이면 백화점이 몇 개 정도 있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백화점이 한 3개? 3개 2개? 3개 정도? 아마 두세 개일 겁니다. 두세 개. 세 개 정도? 실제 몇 개 있어요, 여기? 백화점이? 아, 백화점이라 붙은 거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네, 그게 아마 적당할 수 있습니다. 뭐 세 개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에는 한 50에서 6, 7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규모가 좀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30만까지도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30만 도시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는 괜찮고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안 그러면 겨우 근근히 이제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의 백화점밖에 안 돼요. 거제시 아시죠? 거제. 거제가 조선으로 굉장히 수십 년간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근데 3, 40년 동안 거제는 굉장히 소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울산하고 함께 울산과 거제가. 근데 울산도 조선이 있기는 한데 울산은 조선만 있는 게 아니죠. 현대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타격이 덜하겠죠. 울산 경기는. 근데 거제는 더 안 좋겠죠. 훨씬.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거제는 인구가 한 20,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20, 한 5, 6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상주 인구는 한 3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소득 수준이 높죠.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거기는 30만 가까이 되는 상주 인구에 백화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 데는 30만이라도 돼요. 근데 뭐 이 대도시 옆에 붙은 30만 도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대구 옆에 경산이 붙어 있죠. 30만. 또 부산 옆에 양산 붙어 있어요. 30만. 이런 도시는 대도시로 빨려들죠. 끌려가기 때문에 30만 가지고 백화점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도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까 같은 상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50만 이상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보면은 대체로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답이 나와요. 인구만 봐도. 대형 할인점은 몇 개 정도 있으면 될까요? 몇만 명당 하나 정도면 될까요? 한 15만, 10만이면은 10만 명당 한 개 있으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고요. 한 15만에 하나 정도 있으면은 적당한 수준일 겁니다. 그 시골 소도시 같은 경우 겨우 이제 10만 도시, 15만 도시 이러면은 한 개가 적당한 겁니다. 한 개가. 두 개 들어섰다 하면 치열합니다. 그러겠죠? 여기는 한 10개 정도 되나 그러면? 세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이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보세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구 보면은 아, 어떤 종류의 부동산 어느 정도 별하게 대략 나온다면 대략 소득. 소득도 중요하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는 거제 같은 곳은 고급 음식점, 고급 술집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가 뭐예요?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산업도 봐야 돼. 산업도 봐야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이 산업이 이제 죽는 산업이냐 뜨는 산업이냐에 따라 접근을 달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또 모두 봐야는 교통 체계와 같은 교통. 거제 거가 되게 놓여졌죠. 거가 되게 놓여지니까 들어가기가 쉽죠. 근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나오기도 쉽습니다. 거제 사람들이 부산 와서 쇼핑합니다. 거제 사람들이 부산 와서 쇼핑,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럼 오히려 거기 상권이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래, 대략적인 것을 파악하는, 대략적인 거를. 다음에, 자, 이제 시장 분석. 사,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수급 분석을 해야 돼요.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면 어떤 부동산을 개발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무슨 게, 그 부동산 뭘 개발할 거야? 만약에 한다면. 주택? 예, 주택 가세요, 앞으로 그냥. 예. 한다면 뭐 할 거예요? 하세요. 상가 하는 거예요, 상가. 앞으로 상가 해야 돼요. 뭐 할 거예요? 상가 했어, 이미. 오피스텔 해요. 오피스텔. 자, 사람들마다 뭔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수업 들었던 분 중에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 수업 들었던 분 중에 건축업자 있어요. 그분은 주택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주택만 하는 이유가 이게 위험도가 좀 낮아서 상가로 가면 이제 덩치가 벌써 커지잖아요. 예, 그럼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위험도가 조금 이제 높아져요. 예, 했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확 망할 수 있는데 주택은 이거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실수요자들이 늘 있으니까. 예, 주택은 이제 예, 괜찮은가 봐요. 예, 아무튼 자 이렇게 주택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주택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일하고 한 해 쉬고 한 해 일하고 한 해 쉬고 대체로 이런 패턴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딱 봐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했으면 이제 올해 좀 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양반을 2년 전에 알았는데 2014년에 알았는데 그때 쉬는 해였어요. 쉬는 해였으니까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와서 그때 2차까지 합격했어야 되는데 1차만 합격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일을 해야 되죠 또. 1차만 합격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2차 못 안 된 거죠. 근데 원래 또 노는 해잖아요. 원래 노는 해인데 아예 공부를 시작을 안 했었던.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자, 그 제가 하려면은 뭐를 봐야 돼요. 야, 원래 해도 되는 해다 안 해도 되는 해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반은 노는 해에 정말 노는 게 아니고 그래도 늘 중개사무소는 다녀 이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제 예, 중개사무소 가면 제일 정보가 많이 들어오겠죠. 뭘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집이 얼마나 이제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게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장 상황을 보는 시장 상황을. 지금 주택이 얼마나 부족하다, 좀 남는다, 뭐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주택을 개발하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맞잖아요. 주택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뭐에 초점 맞춰야 돼요? 상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상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짓고 있는 게 있는지 1년 전에 지은 것 중에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오피스텔을 봐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이 지금 지어진 것 중에 얼마나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게 있는지 짓고 있는 건 얼마 있는지 자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요. 수급 분석. 왜 특정 부동산이라고 할까 이거를.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을 주택 개발하는 사람도 하고요. 상가 개발하는 사람도 하고요. 또 오피스텔 개발하는 사람도 해요. 시장 분석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은 이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한 거, 저 사람이 한 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조사하고 뭐 소득 이런 거 하니까 다 똑같게 나와야 되겠죠.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차이가 있죠. 이거는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고기에 대해서 수급 분석을 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개발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잖아요. 컨셉. 그죠? 컨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다 또는 원룸이다. 원룸, 예전에 원룸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원룸은 정말 원룸이에요. 원룸. 룸 하나요. 룸 하나.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어 가요? 거기에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야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나가니까 더 뭔가 이 기존의 제품과는 더 차별화시켜서 뭐 더 개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한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로 팔려 나갔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쟤네들보다는 좀 더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요거는 그 대상 개발 사업 내가 지금 개발하는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얼마나 잘 분양될라는지 임대될라는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경쟁력이 누구하고의 경쟁력이에요. 주변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이 대상 개발 사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뭐를 다 봐야 되는가 하면은 흡수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 공급된 게 1년간 한 70% 나갔느냐 80% 나갔느냐 이렇게 이 그 흡수되는 정도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분양을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주택 하는 사람은 그 양반은 이제 그 안정적이라는 게 이 주택은 팔지 못하면 새로 놔도 되거든요. 주택은. 그죠? 근데 상가는 안 나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주택은 새로 해서 놔도 어느 정도 전세금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며칠 1년에 며칠 짓는데 그럼 뭐 며칠 팔았다고 이제 같이 차 타고 가다 보면 전화 왔는데 뭐 매매할 거냐 뭐 새로 넣을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팔리면은 그런 식으로 새를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 팔리는 정도를 보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의 그 수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꼭 나가는 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가는 돈 이제 토지 매입비하고 이제 건축비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계산하려면은. 그런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 세 단계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전부 다를 말하는 거고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를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경제성 분석. 이 두 단계를. 자, 이제 위에 각종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이 충분히 수익이 된다, 그건 뭐예요? 타당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익성을 분석한다 그래요, 수익성. 수익성이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요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느냐? 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내가 지금 하나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봤을 때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모두 다 타당하다면 말이야. A도 저기 하는 것도 타당하고 여기 하는 것도 타당하고 저기 하는 것도 다 타당할 수가 있잖아요. 타당은 한데 내가 돈만 있으면은 다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요. 돈이. 예.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요 셋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해야 될 거네. 내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그런 최종 결정 내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자, 물 흘러가듯이 가면 되죠. 이거 순서도 물었어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그죠? 물 흘러가듯이 가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지역 경제 분석을 해야 되죠. 타당 성분석은 다 자료 수집이 끝난 뒤에 계산하는 거니까 예, 끝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되니까 당연히 끝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요 세 가지만 중간에 있는데 시장 분석이 더 먼저 나오는 거고 시장성 분석,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춘 게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공부가 참 쉬워요. 예.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GCC 타투 하고요.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33쪽에 입지계수 요거는 예, 제가 원래 요거 몇 년 동안 출제가 안 돼서 출제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출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들 먼저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굵은 가지 이렇게 장가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잎사귀 넣을 때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지금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십시오. 자, 개발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대지가론 나오죠. 지대지가론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